김동혁 씨와 인피니티의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시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즐거웠어요. 예, 이게 음악적으로 어떤 완성도가 있다거나 뭐 무대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저는 이게 대학가요제의 매력이라고 봐요. 대학교 때 시도해보는 거죠. 예, 저는 그 부분에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약간 해머로 뒤통수를 맞힌 느낌인 게 뭔가 편곡이나 예를 들어서 뭐 리듬이 바뀌거나 뭐 장르가 바뀌거나 이러면 뭔가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뭔가 되게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 어떤 공식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뭐 이유도 없고 그냥 밑도 끝도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팍팍 바뀌는데 근데 안 싫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무 재밌고 그걸 즐기고 있는 내가 갑자기 좀 마인드가 바뀌는 무대였어요. 아 맞아, 음악에 공식이 어딨어. 듣는 사람이 좋아하면 되는 건데 나도 예전에 그 느낌을 가지고 계속 음악을 했었었는데 그때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약간 반성을 하는 무대였어요. 굉장히 즐거운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다들 즐겁다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동철 밴드 2라운드 심사 시작합니다. 투표 시작해주세요. 자, 1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되게 착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재미있게 했었고 하고 싶은 거를 다 무대에서 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위 떨어지고 형이 붙더라. 제발. 자,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동혁과 인피니트가 만난 동철 밴드. 자, 그러면 결과 확인해봅니다. 자, 많은 자작곡을 보유하며 싱어송라이터로서 부드러운 음색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 동혁군, 그리고 곧 죽어도 메탈, 즐거웠으면 장땡이다 메탈밴드 강렬한 힘을 보여준 인피니트, 이 두 팀이 만났습니다. 가장 섞이기 힘든 두 팀이었는데요, 과연 시너지를 냈을지. 동철밴드의 운명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 인피니트는 합격, 김동혁 군은 불합격입니다. 아, 자,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자, 소감을 좀 여쭤볼까요? 저 이번에 인피니트 친구들을 만나서 처음 대전도 가보고 소리도 한번 시원하게 질러보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다른 개인 참가자분들이었으면 아마 되게 무리한 요구와 부탁과 편곡이었을 건데, 네, 그거를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 양보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자, 인피니트 축하드리고요. 김동혁 씨는 다른 무대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형님.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반대가 됐어. 진짜 반대. 괜찮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하는 음악가로 남을 것이고 저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많이 던져놓을 것입니다.